굿모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자, 지금 집 앞이에요. 지금 집 앞에 공원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아, 일단은 금요일까지 지금 L사에 전에 없던 땡땡 치매 보험 정말 많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정말 그 하루 만에 한 50명 정도 가입을 한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6시까지라고 했다가 2시 3시까지 재연장되는데요.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말씀드리자면요. 30일까지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네. 재연장이 되었는데 별로 안 놀란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전에 없던 땡땡 치매 보험이 30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리 제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매 보험이 30일까지 가입이 되지만 전자 서명은 안 돼요. 저희가 만나서 하든 휴대폰으로 전자 서명으로 하잖아요. 근데 전자 서명은 이번에 가입이 안 되고 청약서로만 가입이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청약서로 하든 모바일로 하든 뭐 택배로 하든 만나서 하든 그거는 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상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전에 없던 땡땡 엘사생명 경도치매 치매 시에 2천만 원 가입이 되시죠? 지금 국내 유일하게 경증 시자 점수 1점 시에 2천만 원대는 거의 없어요. 3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되는데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증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나온 게 있어? 예, 정말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경증 치매 이거 보장받기 힘들지 않아요? 물론 치매 보면 치매 걸려야 되겠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10년 주기로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고 있어요. 치매에 걸리고 있고 뭐 지금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TM 그리고 뭐 딴데 엘사생명이나 다른 보험사들은 거의 대부분 중증 치매만 얘기해요. 중증 치매에 정말 보상받기 정말 힘들고요. 정말 보험받기 정말 힘들어요. 치매 중증 치매는요. 그래서 중증 치매일 때뭐 몇천만 원 진단금 준다. 생활자금 평소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나온다. 물론 말은 좋죠. 근데 보험받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경증, 시대 점수 1점 시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재가급여죠.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 받으면 재가급여 매월 30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거. 그거 말고도 해지했을 때는 납입한 보험의 80%에서 90%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뭐 사망했을 때는 솔직히 치매가 아니고 암이든 각종 질병이든 상해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망보험금이 거의 책임준 비금이죠. 납입했던 기납입보험 다 돌려주기 때문에 이 상품 정말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영상이 일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추석날 뭐 부모님이나 이거는 시댁이나 뭐 장모님 하여튼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면 친족 만나셨을 때 한번 치매에 대해서 한번 그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치매 보험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로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치매로 인해서 돈 정말 많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 뭐 근데 엘사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약간 비싸요. 왜냐면 경증이나 재가센터가 보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 또한 좀 비싸다.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이게 실속형이랑 프리미엄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뭐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집은 별내고요. 별내 앞에 이제 추석이어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아유, 지금 사람들이 티는 다 많이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아무튼 일단은 유튜브 찍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험에 대해서 좀더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까지 연장됐던 얘기로 통해서 연락 다시 한번 주시고요. 뭐 추석든 아니면 추석날 지나셔서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상담해 드리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날도 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